야, 니네 왜 이렇게 사연을 갑자기 많이 보내? 개정하겠습니다. 아, 우리 집, 우리 내 방 좀 청소 좀 했어요. What? 청소 좀 했습니다, 제가. 예. 현진영의 감금방송. 감금이 뭐냐? 여러분들 감금 뭔지 아시죠? 감금은 갇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현진영의 음악세계에 감금된 죄수고, 저는 여러분들을 옥바라지 않은 판사입니다. 판사. 약간 지금 갱년기가 오기 시작해갖고 화가 많기는 해요. 좋아요 눌러지 빨리. 여러분들의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선물도 주고, 우리가 소통하면서, 응?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좋아요 눌러지 빨리. 임종선, 아니 저기 그 사연 보내신 분 신문 실명 거론해도 됩니까? What? 저는 어린 시절부터 합기도를 했는데 스승님의 가르침이 합기도 정신을 잊지 말라는 것이었는데, 저는 이 기술을 사람들을 괴롭히는 데 써왔습니다. 이제 나이 먹고 상세를 타보니 참 많은 해가 났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면서 합기도 지도자로서 스승님에게 뭘 가르칠 수 있어요. 이제 어떤 방법을 가지고 제자들을 올바른 방법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많은 고민을 하던 중에 현진영님 방송을 보면서 많은 의뢰를 받았습니다. 현진영님의 방송을 보면서 많은 의뢰를 받았습니다. 이게 뭔 말이지? 의뢰라고 써있는데? 이게 뭔 말이야? 나를 암살하라는 의뢰를 받았나? 본인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안 가르치면 될 거 아니야. 너 혼자 하라고. 그냥 무술 이렇게. 이제 학기도 무술을 가르치는 사람은 일단 기본적인 인성을 가르쳐야 되는데, 본인이 어릴 때 인성이 부족하고 어쨌든 그거를 이제 학기도의 정신보다는 남을 괴롭히는 데 사용을 해서, 이제 나이 들고 이제 노쇠하니까 과거에 있던 자기의 어떤 그 막 넘치는 어떤 그런 객기를 후회하고 있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지도자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지. 왜 뭐 가수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일단 좋은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아이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 거예요. 본인을 뒤돌아볼 수 있다라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과거의 행적들을 숨기는 사람들은 부족한 거예요. 저는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김태원 클래스를 마지막으로 이제 감옥에 관한 얘기는 방송에서 진짜 다시는 안 하려고. 나도 그래요. 후회 없이 앞으로를 살아가면 됩니다. 열심히 꿈나무들을 지도해 주시고 인성 교육을 잘 시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한 여자.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 슬픈 마네킹은 이제 겁나 많이 부르는데 야한 여자를 잘 안 불러요, 노래를. 그래갖고 솔직히 나도 좀 헷갈려. 나도 이제 그 헷갈릴 나이 됐잖아, 여러분. 이해해 주시 바랍니다. 나 김웅님 사연입니다. 오랜 팬입니다. 벌써 15년 정도 된 일이에요. 2005년쯤이었나? 압구정동 모 클럽에 오셔서 공연하실 때, 그 당시 저희 같지만 저희를 부르시며 연인이라고 부르시고 저희를 보며 러브이즈 말로 하시는 말을 들으셨어요. 그 많은 사람에서 저희를 보면서 노래를 불러주셔서 저희에게 너무 흥분했습니다. 비록 그 당시 그 여친이었던 친구는 뭐하고 사는지 결혼을 했는지 모르지만,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감사합니다. 애잔합니다. 오빠짱 굿. 오빠짱 보컬이 재즈풍의 음악을 하셔도 성공할 듯 싶네요. 지독한 하류인생님, 재즈를 지금 하고 있어. 강금 방송에서 전소를 소개합니다. 가수 이장희. 나 그대에게
그럼 1971년 노래 겨울이야기로 데뷔하셨어요. 1971년이면 내가 태어나던 해에 데뷔를 하신 거예요, 이장인 선생님이. 예전에 이장인 선생님 LA에 라디오 코리아에 제가 한번 출연한 적이 있었어요. 미국에 갔다가 라디오 코리아 사장님이었거든. 그때 포스가 굉장히 그 남다르셨는데 굉장히 다정다감한 느낌. 그 느낌이 너무너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분이 진짜 어마어마하시네요. 겨울 이야기, 나그네에게 모두 드리리, 그건 너. 자정이 훨씬 넘었네. 한 잔의 추억 등을 히트시키면서 1960년대부터 70년대를 대표하는 가수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76년에 플립사랑으로 이제. 유신 정권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금지곡으로 지정된 후에 회의를 느껴 가수 활동을 중지했다고 합니다. 진정한 힙합퍼네요. 사랑과 평화에 한동안 뜸했었지, 장미, 이런 노래를 작곡을 하셨어요. 한동안 뜸했었지. 지금은 이제 귀국하셔갖고, 귀농하셔갖고요. 울릉군에 이주하셔갖고, 경상북도 울릉군 시민이 되셨다고 합니다. 2018년에는 제15회 한국대중음악상에서 공로상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저도 한국대중음악 공로상에 그 힙합 공로상을 받은 적 있죠. 그 이장인님이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 그래도 포크 음악에 그 한 획을 그으신 분이에요. 나 그대에게 드릴 게 있네. 그 야 누가 이거 누른 사람 누구냐 니네. 아 오늘 오르가즘 안 부르냐고? 오르막길이죠, 오르막길. 오르막길 부를까? 사랑의 이 함께 가는 그대. 김수환님, 김수환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 치치카포, 살살센터, 워리워리, 세프리깡. 난 오늘도 이 비를 맞으며 하루를 그냥 보내요. 우리의 사랑의 이야기들은. 여기 지금 유부남들 남편들 잘 들어라. 니네 항상 부인한테 미안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알아요?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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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 그대는 나만의 여인이여. 근데 한 번도 와이프 앞에서 불러준 적이 없어요. 미안해요. 그냥 나만 이렇게 부르고. 눈물이. 아 미안해요, 미안해. 미안해요. 재즈 트롯이라고? 아. 알았어, 진짜 다시 할게. 자, 다시 여러분 몰입하세요. 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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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입. 눈물이 새어 나올까봐 얼마나 아프고 아파야 아물 수 하여튼 뭐 어쨌든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심으로써 저는 살아있는 거고 노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어떤 선물보다도 큰 선물이고 저한테 없어서는 안 될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다 드릴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페 현진영고 진영고 검색하시면 팬카페가 있어요. 팬카페에 가입하십시오. 현진영의 강금방송 폐정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